자, 0364님이 지현우 씨 이제 직접 홍보 안 하셔도 되겠네요. 이제 채파타에 나오셨으니까 소문 쫙 나서 노래 홍보 잘 될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사실 뭐 홍보를 안 하고도 뭐 잘 되면 좋지만 그쵸. 아무리 좋은 것도 모르면은 그럼요. 예. 몰라요. 그러니까 그쵸. 굉장히 홍보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네. 제가 이번에 이제 집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걸까 구석에 있어서 못 쓰면 그쵸. 끝이에요. 아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진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노래가 너무 좋으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. 네, 아까 네. 유튜브 하신다고 하셨죠? 아니요. 유튜브는 아직 예, 예.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.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아,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네. 예, 꽤 따뜻하고 저는 노래 끝까지 듣게 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여러분도 감사합니다. 한번 그런 거 느껴보세요. 사거리 구오빠의 신곡 프리지아. 네. 자, 권은희 씨가 우리 현중 씨. 졸업식 때 부모님께 받은 프리지아가 생각나네요. 다 기쁜 뜻이 있었던 거고요. 프리지아 노래도 졸업식 때 들어야겠어요. 아, 그러네.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괜히 프리지아를 주고받는 게 아니네요. 네. 너의 앞날을 너의 미래를 응원해. 응원한다. 예. 네. 보기에는 굉장히 청순하면서 그쵸 네. 청순하면서 적극적이야. 그리고 그 옐로우가 예 밝고 맞아. 그러니까 참 밝은 꽃이야. 예. 이 동신 씨가 윤채 씨. 와 보는 라디오로 뮤직비디오 보면서 들으니까 가사가 더 와닿네요. 그러니까 이게 뮤비의 또 힘이죠. 네. 아니 그러니까 지현우 씨라고 하면 안 되겠다. 형태 씨라고 할게요. 형태 씨. 네. 자, 이현옥 씨가 우리 사희 씨가 네. 오빠들 노래 직접 듣고 싶네요. 빨리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길. 아, 이거 모두가 바라죠. 근데 특히 사거리 오빠들은 사거리 오빠는 진짜 이게 진짜 공연장에서 보면 그 느낌이 빡 오는 밴드인데. 그렇죠? 네. 그런 거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죠. 뭐 더 즐겁게 같이 호흡할 네. 수 있으니까 좋죠. 네. 그리고 밴드들은 좀 앞에서 좀 그 관객들이 있고 네, 그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이 있는데 네. 아마 이제 뭐 머지않아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겠죠. 네. 그 얼마 전에 막 이렇게 락 공연 같은 거 막 보는데 그게 막 너무 이상할 정도야. 아, 저 사람들이 네. 저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아, 느낌이. 근데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겠죠. 네, 올 겁니다. 네. 예. 자, 4860님이 작년 말에 10년 하던 가게를 폐업하고 1월에 새로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. 배달 다녀오면서 들었는데 저에게 해주는 말 같아서 너무 좋았네요. 감사합니다. 응원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런 네. 게 노래의 그 힘인 것 같아요. 네,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그 흐르는 한 구절이 내 가슴속에 박힐 때가 있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트롯 같은 게 왜 어떨 때 보면 가사가 확 바뀌잖아요. 네, 맞아요. 예, 때가 있어요. 그 큰 힘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예. 오늘 사거리 그 오빠의 프리지아도 굉장히 가슴속에 들어오네요. 네.